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면연의 임술월입니다. 이 무토가 술월 속에서 바로 편인이라는 환경으로 비장관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겉으로는 신유술의 신유의 주변의 협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업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상황에서 환경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리한 환경이다.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일 수 있어도 속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바로 여기 지금 제가 몇 가지 좀 적어봤어요. 병화 편관이 입고가 돼요. 이 편관이라는 것은 남들과의 조화성이거든요. 이 조화성에서 방해를 좀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을목이라고 하는 정제가 임묘가 된다는 의미가 다른 사람들과의 시비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 나는 좀 평화롭게 있고 싶은데 누군가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좀 해결을 해달라. 너밖에 없다. 이렇게 계속 다가온다는 것이죠. 일부 소수의 분들께는 스토킹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특정 상대에게 집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집착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무토 편인이 임묘가 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직업과 관련된 상황으로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마치 사업도 잘 되는 것처럼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도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나를 물어 뜯으려는 사람들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재관인이 시끄럽습니다.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경금분들은 어쨌든 협의와 협조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금의 기간 자체가 기술과 연관이 많습니다. 8, 9, 10월 달이 기술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재능, 재주를 갖고 있다면 먹고 사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목의 기간이, 목의 이그 오행 자체가 나의 활동인데 이 활동이 꺾인단 말입니다. 방해를 많이 받아요.